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카미 명언.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인생은 의미 없는 행진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태어나는 행진이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싶다면 자기 삶의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이다. 삶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삶을 사랑할 수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같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지나간다. 희망은 다음 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해시태그 카미, 해시태그 부조리, 해시태그 이방인, 해시태그 알베르 카미, 해시태그 까미, 해시태그 명언.